공간을 봤는데 네. 직선이 벗어납니다. 점수 12대9 석점차로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오른쪽 메가. 박을만 오른쪽 메가. 오른쪽 메가. 오른쪽 메가. Ya Allah, aku pasrahkan diriku sepenuhnya pada saat ini kepada penguasa langit dan bumi. Set 1. 잘 들어. 지금 얼마나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냐. 야, 정지훈이가 우리 정지훈한테 서브 치기로 했는데 정지훈한테 한국에 갔나? 지훈한테도 그냥 주면 안 된다니까. 짧게 주든지 길게 주든지. 네. 그 다음에 블록킹들. 블록킹들도 뭐 잡기로 했어. 다인이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사이드 직선 잡아주라니까, 직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영의 대처로 한 점차 추격합니다. 그런 게 아쉽다고 소영이 갖고 툭 그냥 안 주잖아. 그거 때린다고 빠진 거 때리는 걸 많이가 아니고 안 좋은 거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네 개가 같이 가져왔고 가운데가 정확히 돼야 된다고. 그런 결정을 해야 돼 브루킹들이. 아쉽지 아쉬워. 네, 상대가 전공법으로 강스파이크를 할 때는 알겠어요. 근데 네. 이소영처럼 마지막까지 공격의 각도를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좋지만 이 중요한 시기인데 예.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좋을 때 보면은 그 코스가 나온다고 서브. 맞아, 나와, 그러니까 내가 꺼서 이렇게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뒤에는 지금 저희가 공격 힘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선 모양은 더 정확히 돼야 된다. 네. 소영아, 리시버 먼저 하자, 리시버. 리시버 먼저 하고, 공격이야, 리시버 하고. 다인이가 짧게 놓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셋, 루아. 자, 다시 리시버를, 리시버가 빨리 정리를 하자, 리시버를. 그러니까 앞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 앞에 항상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내가 안 좋다고 아웃 날리면 안 된다니까. 바로 하지 나가! 한번에! 그러면 한쪽에서 그 뒷방을 힘들어도 맞아! 어떻게 해야? 안 조금 알 수 있지? 조금만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저기서 우리가 레프트 쪽에서 1번 쪽으로 돌리는데 수비가 다 있다는 얘기야. 야, 가운데 찔러도 되고, 그치? 잘 때리는 데 같은데 수비가 소리가 다 있다. 5번 쪽으로 길게 때리는 것도 괜찮아. 빨리! 그 평소에 했던 것보다는 저 정도면 어느 정도는 뭐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Jangan terlalu tegang, guys. Santai aja.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자, 어느새 점수 차이가 두 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다인이가 있으니까. 뭐 아까 네. 잘 올라왔는 지금은 끝이 내리고. 내가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 어. 지금 마음을 잡으니. 아까 그 실수는 지나간 거야. 다시. 이건 처음인 여자나 그걸 긴장 너무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거 셋 띠가 서브를 이쪽으로 이건 처음인 여자나 그걸 긴장 너무 하지 말고 짧은 거 어차피 그거 이겨내야 돼요. 전부 우리 범실이잖아. 생각을 해봐. 전부 우리 범실로 졸업고 니네가 분위기 다운돼가지고 경기하려니까 어렵지. 네. 아니 상대가 얼마나 죽겠어. 서브만 넣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경기를 안 해야 된다니까. 네. 그걸 경기를 선수들이 하는 거라니까. 아 맨날 이렇게 질 거야. 하나. Dan inilah cara Mega menaikkan moodnya. 오른쪽. 오
몸에 크게 닿았습니다. 때는 이렇게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이 나오시나. Ya Allah, aku pasrahkan diriku sepenuhnya pada saat ini kepada penguasa langit dan bumi. Kalau